앞서 말씀하셨죠? 활성산소로 인해서 찾아오는 질병들이 피부나 면역력 저하해서 끝난 게 아니었다고 그랬잖아요. 특히 그 혁심증, 뇌졸중 그런 무서운 질병들도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면 더 좋겠는데. 앞서 겨울철에 활성산소가 급증하게 되면 혈관 속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려서 혈압을 관리하고 혈관의 이완을 이제 작동시키는 산화질소의 분비에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때 글루타치온을 섭취해서 체내에 활성산소를 제거하게 되면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을 회복해서 혈관을 이완시키고 원활한 혈액순환에 도와서 쓰리고 예방은 물론 합병증으로 번지는 일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글루타치온이 당뇨병 환자의 고혈압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고혈압과 비고혈압 당뇨병 환자에게 글루타치온을 투여시킨 결과 수축기와 이완결합이 모두 감소했다고 합니다. 피부에 이어서 혈관까지 지켜주는 이 글루타치온 또 다른 건강 효과가 더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앞서서 겨울철 독가스로 인해 냉노화가 악화될 경우 속노화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체내에 쌓인 독소를 가장 먼저 해독해야 하는 1차 해독기관인 간의 건강이 무너질 수 있는 게 문제였죠. 근데 바로 이 문제를 글루타치온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에 보이는 비커를 글루타치온이 부족한 상태의 간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가득 쌓인 활성산소를 제대로 해독해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기에 글루타치온을 투여해서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신나. 활성산소로 가득 차 있던 간의 해독 기능이 되살아나는 것이 보이시죠? 이처럼 글루타치온이 간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체내 글루타치온이 가장 풍부하게 분포하고 있는 기관이 간이라는 점에서도 글루타치온은 간의 필수 영양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를 대상으로 4개월간 글루타치온을 투여한 결과 세포 손상 수치가 유의미하게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이게 간 건강까지 글루타치온이 정말 팔방미인이네요. 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글루타치온의 건강 효과가 아직도 더 남아있을 것 같은데 맞나요? 제가 퀴즈 하나 낼 텐데요. 신체 모든 부위 중에 산소 사용량이 가장 많은 기관이 어디일까요? 정답.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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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네. 너무 쉽게 냈네요. 뇌는 하루 24시간 내내 잠시도 쉬지 않고 일하는 기관으로 포도당은 물론이고 산소의 공급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정상적인 기능이 가능한 신체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글루타치온을 섭취하게 되면 뇌세포를 보호해서 뇌 건강 개선은 물론이고 치매와 같은 뇌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쥐에게 글루타치온을 투여하자 뇌 일부 영역 신경세포의 손상이 감소하고 뇌세포 생존 가능성이 증가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요, 이 인체에 글루타치온 수치를 늘릴 수 있는 약물을 복용시킨 결과 언어 및 숫자, 기억력과 인지 능력이 향상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